그 평면도라든지 그 실제적으로 자재의 색깔이라든지 창호의 색깔 뭐 이런 거를 위주로 촬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. 저희 영상 잘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 위임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달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는 곳이 바로 그 아파트의 회비에서 해주는 건데, 항상 이런 행사장 지하에다가 부스를 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무급으로 그냥 공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입주민들한테 어떤 기본적인 안내도 해드리고, 앞으로 뭐 그 카페가 나갈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의해야 될 좀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키 분출하러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순서죠. 네. 에이타이분들이 어깨가 으쓱으쓱 하실 것 같아요. 이게 드레스룸처럼 있는 장소에 책장 하나를 놓고 정말 TV 소음조차도 안방에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문이 더 큰 게 이쁘긴 하죠. 넓어 보이기도 하지만, 근데 이 가운데 창문이 훨씬 더 크게 나와요. 그러니까 그걸로 더 미련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, 여기는 저희가 시크릿 비밀스럽게 블라인드를 해드리는 게 있는데, 우리 벽지 바다 아트워라고 칼날을 맞추지 마세요. 여기 들어오는 가구와 컨셉을 잡으셔서 거기에 대한 판을 맞추시는 게 맞습니다. 이사님, 저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.